안녕하세요, 민윤입니다. 오늘은 참외 수세미를 떠볼 거예요. 너무 이쁘죠? 같이 한번 떠볼게요. 자, 실 당겨와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. 만들어주시고, 링 안에 바늘 넣어서 실 당겨올게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그대로 사슬 하나, 둘, 세 개. 세 개 하시고요. 한 길 긴뜨기. 한 길 긴뜨기 하나 하고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. 기둥코 세 개 하고 사슬 하나 더 하시고 실 감아서 한 길 긴뜨기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총 일곱 번 할 거예요. 두 개 했고요. 세 개 사슬 하나 네 개 사슬 하나 5개 사슬 하나 6개 사슬 하나 7개 사슬 하나 하시고 짧은 실 당겨주세요. 쭉 당겨주시고 사슬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. 빼뜨기 하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사슬 세 개 하시고 이제 또 실 감아서 여기 사슬 하나 들어가 있던 부분에 한 길 긴뜨기 두 코 넣어주세요. 두 코 하고 여기 한 길 긴뜨기 기둥 부분은 뒤에서 뒤걸어뜨기 이렇게 들어가서 빼고 또 여기 사이에는 한 길 긴뜨기 두 개 기둥코는 뒤에서 앞으로 해서 뒤걸어뜨기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.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또 실 감아서 여기 첫 번째 코에 통째로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넣어서 앞걸어뜨기 하시고 다음에는 여기 위에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그 옆에는 앞걸어뜨기 하나 앞걸어 하나 그 옆에는 뒤걸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. 앞걸어뜨기 하나 그냥 일반 한 길 긴뜨기 두 개 앞걸어뜨기 하나 뒤걸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. 앞걸어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하나 두 개 또 앞걸어뜨기 하나 뒤걸어뜨기 하나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.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이제는 또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하고 뒤걸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네 개 뒤걸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네 번째 단이고요. 네 번째 단 13번째 단까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. 앞걸어뜨기 네 개 뒤걸어뜨기 하나 총 13단까지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앞걸어 한 길 긴뜨기 한 개 하고 앞걸어 한 길 긴뜨기 세 코 줄이기 할 거예요. 세 코 줄이기 넣고 빼고 그대로 또 넣고 두 코 빼고 또 그대로 한 번 더 빼고 네 개 한꺼번에 이렇게 그럼 세 코가 한 코로 된 거고요. 이제
뒤걸어뜨기 하나.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하나. 앞걸어 한길 긴뜨기 3코 줄이기 하나 하고 뒤걸어뜨기 한번 더 할게요. 앞걸어 하나. 3코 줄이기 빼고 옆에도 빼고 빼고 4코 한꺼번에 뒤걸어뜨기 이렇게 세트로 다 하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. 또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앞걸어 2코 모아뜨기 빼고 두 개 빼고 여기 통째로 두 개 빼고 뒤걸어 이렇게 한 세트로 두 코 모아뜨기 하나 그대로 두 개 이렇게 또 뒤걸어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.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제 앞걸어뜨기 하나 뒤걸어뜨기 하나 하시면 돼요. 앞걸어 하나 뒤걸어 하나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. 다 하셨으면 빼뜨기 하시고요. 이제 실을 조금 넉넉하게 자르시고요. 쭉 당겨서 여기 한 코 한 코마다 넣어주는 거예요. 여기 바깥쪽에만 이렇게 한 코 한 코 바깥쪽에 여기 V자 있죠? 이랑뜨기라고 하는데 V자 바깥쪽에 넣어서 빼주세요.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주세요. 이렇게 다 돌아가면 쭉 당겨서 모아주세요. 모아주시고 모아주시고 여기서 바로 고리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실 분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. 실 잘라주시고요. 얘는 작게 됐네요. 똑같이 6호 바늘로 했는데 얘는 실이 달라서 그런지 조금 작게 됐어요. 이제는 흰 색깔 스티치 넣을 거예요. 여기 뒤걸어뜨기 한 부분 있죠? 여기 여기 이런 안쪽으로 푹 들어가는 부분 뒤걸어뜨기 한 부분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실 당겨주세요. 당겨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하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또 짧은뜨기 하나 한 코당 두 개 또 밑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. 한 코당 또 짧은뜨기 한 코당 두 개씩 끝까지 다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. 끝까지 다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실 이렇게 두고요. 다음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쪽에서 할 거거든요. 여기서 실을 당겨 올게요. 밑에서 또 사슬 하나 똑같이 이렇게 잡으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 하나 둘 밑에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 하시면 되세요. 이렇게 다 끝까지 다 하고 끝에서 만날게요. 다 하고 오셨죠? 이제 실 잘라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. 럭비공 같다. 안쪽으로 실 매듭 지어서 숨겨주시면 돼요. 얘는 좀 모양이 참외 안 같다, 그죠? 이걸로 합시다. 참외 수세미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!